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새벽 집회 넷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입니다.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경수 집사님과 기란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뭐 적지만은 많이 힘드시고 또 집에서도 아무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시고 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어디서나 똑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흔들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길을 주님께서 계속 열어주신다면 이 민족도 소망이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보다 더 큰 몇만 배 더 소중한 걸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준비위원들 또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 많은 수고도 해주셨고 오늘 찬양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성가대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도 이제 금년에 다시 이렇게 작년에도 했지만은 금년에 다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도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또 주의 종이 잘 허락해야 되고 나는 이 교회 부목사예요. 또 부목사만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예.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은혜 주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살아있는 날 동안 어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안은 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 영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모든 심령들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뼈들이 달려붙고 살이 달려붙고 힘줄이 붙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은 살아날지어다.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내었습니다. 다 들어주옵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선하게 쓰여지게 하시오. 이번 준비위원들 일일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영적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오. 만배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오.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불병과 불말로 둘러주시옵시오. 영원 무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주시옵시오.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린 주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4,000명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하옵시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과 남선교회, 여선교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성서병원 하나님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원주 수양관, 제주 수양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반주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C채널 이번에 수고 많이 한 것에 주여 후하게 상을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마른 막 떼기만도 못한 하나님 부족한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영적인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 영적으로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영적인 삶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이 둘은 계속 싸우기 때문에 영과 육이 싸우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길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과 인간적인 걸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 이 육을 다스리면 그게 건강한 그게 다윗의 삶이고 그게 사도들의 삶이고 성경의 아브라함도 다 인간인데 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영적으로 그 믿음이 건강하니까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세상적인 것이 내 영적인 걸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육이 다 죽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 하나가 다 지배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뭐 왜 안 나갔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술 먹어도 너 왜 술 먹냐, 도적질해도 살인을 해도 자꾸 계속 감옥에 가서도 더 전과자가 되도록 더 연구해가지고 나오지 내가 이 길을 청산해야지 그런 마음은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로 나온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계속 소매치기 하는 것은 자기를 억제하는, 야 너 왜 그런 나쁜 짓 하냐,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해주는, 충고해주는, 책망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벌써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나면 교회 안 나가면 야 너 집사가 그러면 돼, 술 한잔 할 때마다 성령이 야 너 안수집사 그렇다 그러면 돼.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지만은 그래서 눈 감고 먹는 건 주여 그러고 먹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왜 고민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이게 50대 50이면 계속 똑같이 싸우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교인이니까 이번 집회는 영적인 우리 회복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높이자라. 영적인 이 힘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영이 형이 되고 육이 동생 되면 그건 영적으로 그 집은 건강한 집안이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부부가 다 어떤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부간에도 하나는 교회 가자 그럴 때 아이고 오늘 저 놀러 갑시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손해라는 것이죠. 제가 은퇴하고 퇴직금을 제가 하나님 드릴 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허락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드리세요. 내 죽으면 당신이 이거 써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40년 동안 명성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많은 집회한 거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 가든 다 하나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전세를 10번이나 옮겨 사면서 몇만 명 모여도 그렇게 힘들어 살았던 것은 집사람이 도와주니까 내가 된 것이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뭐 모든 일에 영적으로 하는 일에 내 이 아파트 드릴까요? 아, 드리세요. 드리세요. 말하면 내가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이 얼마나 영적으로 주변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면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공 차는 것도 있지만은 도와줘 어시스트 해줘야 딱 차는 공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가족이라 교회라든지 이 영적으로 구성이 잘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인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집사람에게도 감사드리고 영적으로 저를 길러주신 분 어머님 우리 아버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다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후회함도 없고 그냥 감사뿐이에요. 감사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한 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손흥민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 천번 만번 연습하여 EPL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영국 팀만 하는 거지 여기가 그래. 예. 거기에서 맨시티 지난해 1등한 팀하고 첫 경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결승골을 날렸어요. 난 저걸 봤거든요. 아, 우리 손흥민이가 나가니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 봤는데. 아니, 세상에 그 멀리서 탁 차넣는 거예요. 또 바로 그저께 세 번째 경기인 와퍼드와의 경기에서도 프리킥을 날려 세계 10억 명의 팬들에게 감격과 흥분을 줬고 BBC는 그것을 정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페널티킥은요 그거는 10m 좌우간이 바로 앞에 놓고 축구를 아셔야 돼요. 물론 나부터 알겠지만은 페널티킥은요 앞에 아무도 없이 골키퍼 하나만 두고 차 넣는 거예요. 10m야. 그러나 이 프리킥은요 거리가 다 20m, 30m. 그리고 앞에 10명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거기 못 넣게 하려고. 거기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페널티킥은 영국 팀이니까 다 자기 나라 사람 세우지 손흥민에게 기회를 절대로 안 줍니다. 몇 년 동안 해도요 단 몇 번도 안 줘요. 이게 안 주게 돼 있어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거는 누구나 넣을 수 있고 그 사람 넣으면 다 골로 들어가는데 다 그 기회를 본국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쳤고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팍 들어가고 놀라운 일이 이게요. 야구는요, 미국 야구는 보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요 중미라든지 요 남 얼마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축구는요, 전 유럽, 전 세계, 남미, 아프리카 전체가요. 아프리카 애들이 다 가난해도 다 고운 가죽 노는 거. 저희들도 어렸을 때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마을에서 돼지를 잡으면요, 돼지 오줌통이 이만한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요, 1년 내내 쳐도요, 이 오줌 그 기름기가 있어가지고요, 계속 그거 치고 놀았어요. 겨울 얼음 얼었는 데다 막 우리도 내가 축구 못하는 줄 알아요? 다 그 동네 축구 막 이 지퍼를 묶어가지고도 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계가 열광하는데 우리나라 손흥민이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100%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돼. 그 다음엔 뭐가 교인은 뭐가 좌우하느냐? 훈련이 좌우하는 영적 훈련이 그 다음은 바로 어떤 교인이 되느냐 하는 거는 훈련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 훈련시켰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훈련시켰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육적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영적 무한한 세계에 우리 인간은 영적 피조물인데 기계 하나를 다룰 줄 못하면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영적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이 영적 세계예요. 보이는 건 얼마 안 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조금 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을 가로막는 선수를 해치고 그 멀리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프리킥을 날리십시오. 교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 사람이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예, 프리킥은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이 가로막는 걸 뚫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놓인 걸 보고 막 속상해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영적 훈련이 안 된 교인이에요. 모든 훈련된 교인은 아니 쉽게 공 넣도록 그런 길 열어주는 축구가 이 우주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딱 가면 길목마다 맞고 나를 공을 넣을 기회를 주지를 않는 것이 그게 축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축구장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복을 날릴 수 있도록 건강을 날릴 수 있도록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날리면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손흥민은 사명을 가지고 지옥 훈련, 혹독한 훈련을 시킨 아버지와 그 지옥 훈련을 감사와 신뢰로 기쁘게 순종한 손흥민의 합작품입니다.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번 만번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학교 보내지 않고 흥미를 축구공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노는 이 아버지의 그 지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손흥민은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을 다 위대하게 보내는 다윗같이 예, 그렇게 위대한 영적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합작품이에요. 그는 운동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공의 흐름을 알고 0.001초의 신속한 판단력으로 공을 처리합니다. 훈련이 안 된 관중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 뿐 몸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이나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프리킥을 성공시키는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육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높아집니다. 육적으로는 미련해지고 영적으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그 과정이나 결과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손흥민처럼 박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앞을 보십시오. 그 손흥민은 거기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 안에서는 최전방에 있는 선수지만 어디 있든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딱 후방에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요. 보면 동서, 예, 어디서든지 뭐 미들백 어디서든지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 정확한 판단, 공이 머무르면 안 돼요. 벌써요. 그냥 바로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앞에 오는 이 수많은 일들이 명성교회 하루에도 100번 결정 내릴 때도 있어요. 이 건축하고 과정이 수많은 교인들하고 이 안밖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팍팍팍팍팍 영적으로 결정을 안 내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알 것 같으면 그건 육적으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이 세계, 육이라고 하는 건 경쟁이 너무 많아요. 잘 살려고 해보세요. 경쟁이 얼마, 잘 살려고 해봐요. 돈 벌려고 해봐요. 출세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경쟁이 많아요. 그런 영적 경쟁은 손흥민이가 축구하는데 아무도 경쟁이 없었어요. 아버지하고 둘이만 딱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의 종은 영적 아버지예요. 자녀가 잘 되도록 평생이 너가 복을 받도록, 예, 주의 종이 내가 뭐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해왔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나같이 영적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고 영적 선수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해외에 나가 온 세계 무대를 뛰고 있고 우리가 목회자들도 온 세계에 나가서 얼마나 목회를 잘합니까? 여기서 영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육이라고 하는 건요, 전부 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축복은 영적인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본에 우리 섬이 하나 있어요.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이 섬인데 10평방미터, 파도 치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조그마한 그냥 섬인데 이것 가지고 중국하고 몇십 년을 싸우는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뜨고 우리나라 독도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는데 이 남쪽에 있는 오키토리아 이 섬은요 중국하고 붙는 거예요. 서로 요거 가지려고요 막 중국하고 생명 걸고 중국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일본은 이거 우리 거다. 중국은 아니야 옛날에 우리 거야. 그러고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어주면 될 텐데 그거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 거 아니고 바위 하나 딱 드러났는데 이거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거는 10평방미터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섬이 일본 땅으로 들어오므로 그 해역의 40만 평방킬로미터가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육지면 땅이 아니거든요. 이 바다, 이 해역도 다 그 나라 거기 때문에 일본의 바다에 대한 그만한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 보이는 건 10평방미터밖에 안 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수자원이라든지 광물자원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 안에 있는 뭐 자원이 한도 없으니까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보이는 거는 10m밖에 안 돼요.
이거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보이지 않는 이 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교회는 이걸 개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개발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만 살고 지식적으로만 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게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오늘까지 하고 또 이제 내일 주일 저녁에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영적 부르심이에요. 이건 위기를 당할 때가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잘 되고 세상에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우리 엄마가 그 전에 어렸을 때 사만아 사만아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면 우리 어머니가 나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밥 먹으러 나라 그러면 동네에서 어머니들이 다 지 자식 부르는 거예요. 듣기야 듣기야 그러면 이제 듣기는 듣기냐 안 듣기냐 예. 그래가지고 듣기는 듣기 집으로 가고 난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병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이걸 몰랐어요. 인생을 몰랐어요. 내가 어제 마침 남진이 나훈아가 작곡한 공이라는 게 있어요. 작사 작곡 노래를 다 나훈아가 한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뭘 아냐? 너나 나나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노래 들어보니까 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야, 사나 살아보니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백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이 노래는 내가 지금 맞춰 암따나 하는 거예요. 디디디리리리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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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대해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다 미련 살다 보면 알게 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왜 모르느냐 말이야. 육이 아무것도 아닌데 육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제 집회를 뭐 많이 제일 많이 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면 이제 뉴욕에서부터 저를 잘 도와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지난 3월에 돌아갔었어요. 이화여대 영문과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시고 마침 이분이 힐러리 여사 지난번 대통령 나왔을 때 이 책임 한국 이 전체 뉴욕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아, 그리고 힐러리가 한국 와서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와서.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지 목사님이 또 목회를 잘하시지 여러 가지로 보고 이 사모님과 사모님 워낙 완벽하시니까 아주 가까워져. 그래서 뭐 항상 부르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또 저를 잘 아니까 어쨌든 명성교회를 소개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99% 확실하니까 한국 오면 명성교회 꼭 들리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책도 사인해가지고 보내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사실 제가 잘못하면 힐러리 만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편치 않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목사님 오셔서 한 이야기 들어보고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 사모님 마지막 평소에 미국에서는 가장 잘 입었던 옷을 입혀드린대. 그래서 제일 좋아하던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사모님이 한창 잘 입었던 그 옷을 입혀드리고 손에 가락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장례를 하는 분이 가락지를 빼라 그러더래요. 왜? 그 인간적으로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가면 다 끝나는 건데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 천국 갔는데 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빼면서 깨달은 것이 아 마지막에는 요 실반지도 못 가져가는 게 인간이로구나. 아무리 힐러리하고 세계적인 무대에 뛰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면 살다 보면 알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리석다는 것, 미련하다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끝까지 미련하게 살다 가는 거고 그 짐승 같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사람은 이 빨리 아는 거. 살다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물론 힐러리 같은 분이 오면 좋죠. 대통령 하신 분이 뭐 우리 교회 거쳐 가서 또 대통령 되신 분이 또 지금 가나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들어갔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와달라고 다른 대통령도 많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나온 교회들 있어요. 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치 브로커들이 그냥 철새같이 수천 명 몰려왔다 대통령 끝나니까 싹 가버리고 대통령은 어려워지고 교회만 홀랑 어려워지는 거. 교회는 재벌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장관 국무총리 나오고 국회의원 쏟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영적인 교인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음부의 권세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지 육적인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육적인 꿈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도 영적 훈련 안 해요. 왜 지가 잘 나가는데. 그러나 그건 어리석다는 걸 금방 깨닫는데 육적으로 잘 될 때는 이거 육의 위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예?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독수리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시편 18편 1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있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가 해치면 그 사람이 불행해. 그래서 누가 해치면 그래야 돼. 누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여보 나 때리면 안 돼 나 예수 믿는데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전에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시편 115편 높은 사람에는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따라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세로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 육의 삶은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많고요, 좋게 해도 좋지도 않고요, 오늘날같이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도 사람은 육으로 보면 저렇게 좋은 환경 가지고도 자기 관리 하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맨하탄에 가보면 잠깐만 걸어도요, 맨하탄은 사람이 수십만이 걸어다닙니다. 이글이글 합니다. 그냥 걸어가면 금방 눈에 띄는 게 누구냐, 이 거지들이. 그 인물 좋고 키 크고 영어 잘하면서 뭐 좀 달라고 어렵게 그리고 옷을 걸치고 비참하게 사는 분을 맨하탄에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미국 같은 나라 어디에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어 못해도 괜찮아. 내가 못해도 얼마든지 미국 가면 통역, 미국 대통령 다 세계 대통령 다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해도 통역 다 붙이면 되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도 나 만나자 그럼 히브리어 옆에 통역하는 사람 붙이면 되는 거.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를 받아야만 남자인가요? 딴딴따따따따따라 따라따라따라 따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면 따따따따따라 따라 영의 사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할렐루야. 자녀를 우울증으로 만들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폐인 만들지 말고 뉴욕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자식으로 기르지 말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아요. 어느 직장, 뭐 의사다, 변호사다, 박사다, 교수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게 다 길러요 이제는. 왜? 영적으로 복받으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걸 무시하면서 그 가정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길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 기른 거예요. 여기 그다음 내려가요. 마귀 사탄의 방식은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육적으로 살아라는 것. 그래서 육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와 독수리를 우리에 가둬놓고 토끼 10마리, 사슴 5마리, 염소 3마리, 송아지 1마리를 넣어보십시오. 육의 사람은 가족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 싸웁니다. 모든 조직과 공동체가 날마다 자나깨나 안 싸우는 곳이 없습니다. 예. 누가 먹느냐, 누가 가졌느냐, 서로 시기하고 폭로하고요, 생명 걸고. 왜? 이거 몇 개 안 되거든요. 형제끼리도 싸우고 소송하는 거예요. 예?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 간에 싸우고, 동기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대한민국 전부 다 지금 다 다툼이 오는 것은 토끼가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안 가지면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안 싸우느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원이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져, 네 가져. 아브라함같이 너 가져. 요셉도 괜찮아, 괜찮아. 안 싸워, 안 싸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영의 나라는 이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삶은 영적 삶입니다. 명성교회가 41년 전 7월 6일 이곳에 개척한 이유를 아십니까? 전혀 소망도 가능성도 없었던 이곳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직 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공개해드릴, 제가 개척했을 때는요 축이 3대 축에 강북 영락교회를 중심한 4대 문안, 그 다음 강남 시작되어서 예, 그때 중현교회라고 강남, 거기 강남축이 광림이라든 거기 강남이, 그 다음 여의도, 이 세 개 축이, 그 다음에 한 30곳이 있어요. 그때 여기는 명일동은 100에도 넘버 100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디에 몰렸느냐, 강남에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못 가는 분들은 잠실로 왔어요. 잠실에도 못 가는 분은 마지막 둔촌 아파트로 와가지고 교회가 50개가 넘게 쫙 있었어요. 여기는 한 명도 교회가 없었어요. 경쟁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고 버스만 있으니까 버스 종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볼 때 아, 여긴 참 좋구나, 경쟁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오너라,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어느 주변에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으니, 여긴 누가 오려고 하는 분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딱 보니까 여기는 둘이 넓으니까 무한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넓은 가나안 땅으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예. 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복받은 분은 이 많은 걸 누구하고 먹냐 나누느냐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 귀한 없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래서 교인은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보답하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남은 생애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면류관이 씌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어떻게 보답하냐. 밑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목회를 하면 돈이 나가서 모든 것을, 돈이 나가서 모든 좋은 것과 돈을 다 가져옵니다. 남에게 이 퍼주면요, 퍼주는 거는 한 숟가락 퍼줬는데요, 한 마리를 싸가지고 돌아온다고. 나갈 때는 내가 남에게 줄 땐 토끼 한 마리 보내주었는데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이게 주는 복이, 영적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데 세상 사람은 끝까지 빼앗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돈을 내 것으로 숨기면, 집에 놔두면 집에 있는 돈도 녹이 쓸고 좀과 녹이 쓸고 건강 행복까지 나갈 때는요 이 돈이 머물렀다 나가요.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나갈 때는 아, 이 집은 주면 안 되는 집이구나 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석 달 만에 벌써 몇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선교사 보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퍼주느냐. 앞으로도 명성교회가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는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줄 것은 많은 거예요.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여러분이 주는 가정 주는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캄캄한 죄악의 삶, 우리의 갇힌 감옥에 갇힌 마귀의 종된 삶, 매일매일 토끼 가지고 토끼 몇 마리 잡아먹으려고 피 튀기는 생존 경쟁에서 해방되어 세렝게티에 150만 누우대가 있는 가젤 얼룩말이 한없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삶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걱정에서 해방되고 미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150만이에요.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져 죽은 것만 먹어도요 감당도 못해. 날마다 천년 먹고도 남는 것이 세렝게티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렝게티가 어디 있냐? 제주도가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세렝게티라는 곳이 있어요. 조그만 물렁웅덩이에서 태평양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들을 영적 감옥에서 가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지금은 우울증이요, 정신적인 문제가 14살 아래에도 4분의 1이 지금 정신적인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300만 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고요, 300만 넘는 사람이 도박 중독자고 인터넷 중독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도 수백만입니다. 우울증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넓은 좋은 세상에 왜 이렇게 마음이 갇혀 있느냐? 문을 닫고 왜 이렇게? 우울증은 고사하고라도 얼마나 폭력성을 가지고 네 죽기 나 죽기로 이렇게 살벌한 전쟁터가 된 것은, 집도 가정도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다 전쟁터가 된 것은 영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내 영혼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국가, 교회, 가정 내 모든 위기는 영적 위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만 잘 떨렸고 하면요, 예, 이것이 육의 위기, 영의 위기, 모든 위기가 오고요. 육적으로 조금 좋아졌을 때는 개인이나 민족에 언제나 불행이 오는 거예요. 파멸과 전쟁이 오고 망하는 거예요. 예, 육의 발전, 세상의 기쁨, 물질의 부유함, 몸의 건강, 가정의 행복은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게 하고요, 교회 뭐 가나 안 가나 다 그렇게 생각해버린, 꼭 기도해야 되냐 뭐 전도해야 되냐. 예, 심판의 천사가 성문의 집안에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소돔 고모라의 로선, 천사가 지금 이 심판하려고 소돔 고모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그것도 모르. 아브라함은 다 이걸 아는데 말이죠,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곧 이거 완전히 불로 다 없애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될 때 더욱 긴장하시고, 평안할 때, 잘 살 때 더욱 가난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준비한 걸 전하지 못해서 그런데, 교인은요 재래시장 이상으로 가면 안 돼. 특별한 겨울을 제외하고는, 예, 옷 같은 거 내가 어제도 옷을 샀는데, 옷을 사는 방법은 뭐냐? 철 지날 때 지금쯤요 여름 옷을 사면 10분의 1로 싸게 삽니다. 모든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먹는 거 아무거나 잘 먹고, 잠자는 거 아무거나 잠자고, 육의 것은 까다롭게 하면 안 돼. 이유되지 말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거나 먹고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와서 전혀 힘주면 안 돼요. 육에 힘주면 안 돼요. 카터 대통령 교회 와서도 끝까지 교사 노릇하고,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대접받고 장로되고, 아니에요, 교사로서 끝까지 간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바로 설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육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뭔데, 내 계급, 그 계급은 지옥 가는 계급이야. 세상이 주는 계급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계급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육적인 관리만 자기를 오늘 억제하라 그랬어요. 육은 낮추는 거예요. 높을수록 더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교회 생활 끝까지 잘할 줄로 믿습니다.
힘주고 좀 잘 산다고 뒤에 앉아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제치고 예배드리고 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 축철 흘리고. 예, 그 다음요, 육신의 부자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영적 감각이 둔하여 알지 못해서 한 부자가 해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전야제예요. 죽음의 심판의 직전이. 교회 성도 본인의 본인 자녀는 반드시 영적 종합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2, 3분 더 할지 몰라요. 토요일은 원래 조금씩 길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이 기회가 되면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고, 요사이도 모두 위기라 그러고 나라 앞날에도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나라 고쳐줍니다. 이대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 이대로 나가면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도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있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붙잡고 십자가 제단 딱 붙잡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다 살려주고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잠들어가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앞날이 걱정스러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심판의 방망이를 들면 이보다 천배만배 더 큰 심판이 올 수 있어요. 깨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첫째, 교회요. 교회 사랑이 신앙 생활은 이게 전부예요. 전부. 그 교회 사랑이 식어져요. 그 아름다운 교회, 그 거룩한 아버지 집이 마음의 중심에서 이동하고 뜨거운 가슴이 차츰차츰 식어집니다. 교회 일이 짐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영적으로 위기, 빨간불이 켜졌어요. 교회요, 오직 교회요. 성경은요, 이 교회가 모든 손흥미를 만드는 운동장이 교회예요. 코치, 주의 종도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모든 건 여기서, 세례도 여기서 받고, 여러분 모든 건 여기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배. 왜 예배 드리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100년 살아도 안 먹어도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그치지 않고. 샘손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안 돼요. 주여 그러고 끝나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아요? 금식 기도도 없어요. 체력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도 힘들어요. 원주 수양관에 가야지 그러면서 3년에 한 번 가는 거. 여름에 가야지 그러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에 깊이 빠져서 시간, 몸, 마음이 다 그곳으로 갔어요. 자꾸 미루어지. 세상 일이 바쁜 일이 많아요. 헛되고 헛단 일인데. 살고 보면 알게 돼 어리석다는 것을, 어리석다는 것을, 미련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살고 보면 알게 돼 기도가 가장 귀한 것. 살고 보면 알게 돼 기도가 제일 귀하다는 걸 알게 돼. 기도의 시간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야, 기도해. 교회 가. 그러면 내 이성과 지성과 내 인격이 예,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지성이 여사의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무슨 아프다고 기도하면 됩니까? 병원에 먼저 가야죠. 이렇게 응답이 나오면 이거는 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육이 내 영적인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육이라는 걸 깨닫게 돼. 너 주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한 분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귀한 곳에서 수술하고요, 제일 높은 분이 치료해주고. 그래, 내가 작년 1년 금식기도 마친 날 이분이 너무 세상적으로는 최고인데 내가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라 그래서 둘레번 내인데 한번 오세요. 내가 오늘 1년 금식기도 한 끝날인데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으라고. 여러분, 주치의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도 몸이 아프니까 주치의가는 서울대 병원에 안 가고 경희대 의료원에 와가지고 저희인데 목사님 기도 한번 가까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것이 다 여러분의 답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기도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11조. 가난할 때에는 그렇게 콩 하나까지도 11조하고 감사한 건 뭐 그렇게 어려워도 다 하더니, 예, 이거는 영적으로 잘 살고 바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잘 살면서 11조가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나누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다 합산하려고 그러고, 누가 보면 수입이 많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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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는 것 같고, 다른데 쓸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천 곳, 만 곳 쓰여져도 그 육의 일이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다 안 해도 이걸 해야 되는데,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긴급하게 쓰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육의 힘을 돈의 힘을 맛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돈이 소중해진 거예요. 어휴야, 이 돈이 어마어마하고 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돈이 죄사함 받을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느냐 말이에요. 마귀는 이 뱀은 전부 다 돈 타고 넘어오는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물질에 정성이 없어요. 물질을 드릴 때 눈물로 드리면서 적고, 이번에 기도 제목 안 적으신 분 다 지금이라도 적어요.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저도 다 적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 없습니까? 저는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면 10년 지나서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꼭 적어내시고 내년 3월 새벽 집회가 오기까지는 그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라 빨리, 벌써 주일이라, 주일을 하루하루 카운트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에 다른 일도 많이 하고 겸사겸사로 다 넘기는 거예요. 주일날 왜 이렇게 주일로만 지키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헛된 일에, 어리석은 일에 매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다 바치지 못하는 이 복잡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막 섞어가지고 비빔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직 주의 날이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50년 동안 어디 하나 주일날 하는 행사에 가본 일도 하나, 토요일날 하나 가본 일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데, 다 보면 못해요. 다 보고 즐길 거예요. 그 육적인 눈이지.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집에서 흰옷 입고 새 옷 입고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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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주님께 돌리며 할렐루야. 대한민국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한국 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토끼 몇 마리 가지고 살벌하게 서로서 지금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제가 뭐 생피 튀기는 싸 안 싸우는 거지. 우리 교인들은 가정에서도 싸우지 말고 따라서 칭찬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일어나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한번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이 주여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살아나고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뜰 때 내 주변에 둘러쌌던 마귀들,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잠들어 있으니까 죽어봐요. 코끼리도 사자도 죽으니까 독수리들이 막 나라고 누우떼들이 다 눈 빼가고 삼키려고 다 오는데 또 이런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잘못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병마가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업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되고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이 영적 훈련 잘 받아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선교를 위해 남은 생애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내일 저녁 기대하시고 내일 주일 낮에 또 오셔서 지금 이 좀 해제된다고 하니까 예배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아직은 잘 몰라요. 예배를 회복해야 정부가 복을 받는데, 예, 할렐루야. 예, 교회를 잘 도와야 돼. 교회와 각을 세우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100가지가 교회 손에는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교회를 잘 도와줘야 돼.
얼마나 나는 지금 말 안 해. 영적으로 이래 생각하니까 말 안 하는데 나 만나는 목사님들 100%가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빨리 잘 알아야 돼.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교회를 귀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자기들도 다 얼마 있으면 다 옷 벗는데 생각으로는 천년 입을 것 같지만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예. 후회하지 말고 교회 잘 돕다가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여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적이, 앞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드십시다. 집에서도 다 드시고 오늘부터 영적으로 사는 선포를 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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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주의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삶이 되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약속의 땅 적과 거르는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영적 계절이 오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받아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민족을 세계를 살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배 만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무사히 오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감사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오늘 같은 위기의 시대에 육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교회 다 영적으로 눈뜨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오대육대주의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영적 계절이 오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다시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우울증에서 건져주시고 중독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시고 온갖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모든 젊은이들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집안에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옵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여. 오늘 이번에 수고한 모든 준비위원들과 시청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방송 역할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지켜주옵소서. 교도소 위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공무원 경찰 공무원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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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